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명웅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라는 명언인데 제가 이제 이명웅을 집어넣습니다. To love 이명웅. 자, 이때 to love는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이게 뭐뭐하기란 뜻이 있어요. 뭐뭐하기,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명웅을 사랑하는 것은 is. 자, to 이해하다는 거예요. to receive 받는 거다. 무엇을? 이 heaven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제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제 heaven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은 sky죠. sky고 이 glimpse라는 건 일견이라고 그래. 일견. 한절 쓰이면 그래서 흘끝봄이라는 명사입니다. 흘끝봄. 그래서 이명웅을 사랑하는 것은 투이하다, 받는 것이다. 천국의 일견을 받는 것이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또는 천국의 흘끝봄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더 의역을 해서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명웅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명웅 가수의 어떤 노래나 또 CF나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느끼죠. 그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도 뭐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명웅 가수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